예, 시장 지표들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참 최근에 이 기관들을 보면 뭐 위기 때도 그렇고 시장이 반등할 때도 그렇고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어쨌거나 정책에 대한 힘과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금통이든 FOMC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. 좀 최근 들어서 더 좀 눈여겨보는 포인트들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.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까? 그 일정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. 이제 6월 FOMC 회의가 다음 주로 왔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일정들이 그 뒤로도 있기 때문에요.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3월부터 여태까지 상승이 와서 이제 6월까지 이렇게 2000포인트 넘고 미국 지수는 사상 최고가 근접했습니다. 네. 지금 나스닥 지수가 한 3% 차이로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FOMC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사상 최고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정책의 힘으로요.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책의 힘이라는 자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한 달마다 일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실패해서 무너진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해서 6월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거의 종착역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6월이 3월부터 이어진 상승처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예. 지표들이 저점을 형성하고 돌아설 수 있는 시점이 3분기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지표가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종착역을 논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, 펀더멘탈이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.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가 점차 이제 좀 점점 이렇게 증가폭이 낮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600억 달러밖에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준 자산이 7조 넘었다가 지난주에는 별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7조 900억 달러입니다. 그래서 여태까지 유동성으로 올라온 건 사실인데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늦어져도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어느 정도 시장도 자생력이 생겼고 펀더멘탈 개선 요인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나스닥이 뭐 44%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상승률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 43% 했는데 뭐 이거 해봐야 뭐 사상 최고치하고는 아직도 먼 얘기고요. 네. 그리고 코스닥이 70%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상승률이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2018년 1월에 고점을 친 다음에 수익률을 거꾸로 계산해보면요. 이거 지금 저점에서 계산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1월에 고점 치고 여태까지의 수익률을 계산하면 코스피가 22% 내리고 코스닥이 23% 내렸거든요. 결국 코스닥이 많이 내렸다가 많이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2018년 정점 기록한 이후에 기록하고 있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 들어가는 상황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또 예견을 계속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게 지난주에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0.5로 낮췄잖아요. 뭐 7월에 내리지 않겠냐라는 물론 전망들도 있었는데 뭐 발음 맞춰줬어요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저는 0.5가 이제 또 끝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보다는 금리 바닥이 이미 형성이 됐고 예.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. 채권 가격 떨어진다라는 것이죠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채권 시장 쪽에서는요. 7월은 이제 안 한다라는 뜻이죠. 네. 그래서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외국인 쪽에서 채권 선물 쪽은 어떻게 지금 매매 동향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표를 하나 좀 끌어와 봤습니다. 네. 10년물 국채 선물 쪽의 외국인 매매 동향인데요. 지난번에 이 푸른색 이렇게 막대기 그래프 표시한 곳이요. 그게 3월에 두 번 금리 인하,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에 25bp씩 두 번 해가지고 네네. 50bp 내린 그때죠. 그때 동향하고요. 지금 빨간 그래프가, 빨간색 막대기가 2번이에요. 근데 파란색 선 때는 아래쪽에 이제 녹색 선이 채권 가격이, 채권 선물 가격이고요. 그리고 위에 쪽이 외국인 매매 동향이거든요.
그럼 10년물 쪽에서 저렇게 급하게 매도가 나오고 가격도 좀 심하게 떨어졌단 말입니다. 네. 물론 이번에 3년물, 그러니까 3년물은 좀 시세를 빠르게 반영하고 지금 현재 채권 금리하고 좀 연동이 되는 그 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예. 이번에 3년물에서도 이전에 3월에 나타났었던 외국인 매매 동향보다는 매도가 훨씬 적고 가격폭도 좀 덜 내리고 있습니다. 근데 10월물 이걸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서 빨간 선에서 봤을 때 수급도 별로 안 변하고 있고 네. 가격도 약간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.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시장 전망하고 다르게 외국인 매매 동향 쪽에서 나타나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저금리가 계속된다라는 얘기죠. 네. 그러니까 채권 가격 안 빠진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저렇게 매매 동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저게 실물 채권이 아니라 국채 선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인덱스에 투자해가지고 그 시세만 지금 뭐 이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시세만 단기 시세만으로 저렇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. 외국인 쪽에서 저렇게 매매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은 향후에 채권 금리 인하 또는 금리가 올라갈 일이 거의 힘들다. 그러니까 이번에 내린 저금리가 계속 좀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기준금리 이제 0.5%라고 말씀하셨는데 증권사에서 그 금리 인하 한 날 저녁에 굉장히 빠르게 이 RP금리, 수시 RP금리 자체를 0.35%까지 끌어내렸어요.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하다 돈 나오면 RP를 묶거나 뭐 이렇게 자동으로 또 RP 사지는 계좌도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1억 원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제 0.35%라고 한다면은 1년 더 봐야 이게 35만 원이자거든요. 네. 1억을 뒀을 때요. 뭐 사실 1억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네. 뭐 체감을 못하는 투자자분들도 있겠죠. 예. 근데 돈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정말 묶어봐야 예금해봐야 그리고 현금으로 놔봐야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. 그쵸, 1억 네. 가지고 1년을 둬서 35만 원을 버는 그런 모습이니까요. 그러고서 또 세금도 띄고요. 네.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더 강해지고 또 주식시장에서 본다면 고배당주. 그러니까 거기다 놓느니 차라리 지금 시가배당률 4% 5% 하는 주식들 많단 말입니다. 네. 그쪽으로 주식으로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는가.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고배당주는 하방 경직성이 커지겠고 그리고 또 리츠 얘기 지금 벌써부터 지난주부터 나오더라고요. 네. 금리나 하니까요.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도 좀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리츠는 좀 매력적이 될 것 같고요. 네. 또 IPO 시장도 벌써부터 지금 빠르게 6월 달에 일정이 확정이 됐거든요. 이게 IPO 시장 2월에 한 건, 5월에 한 건 있었는데 네. 6월에 지금 9건이나 돼가지고 보통 이게 한 건당 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9건이니까 한 달 내내 지금 IPO 한다는 거거든요. 네. 결국에 저쪽도 상당히 지금 인기가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심이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설명 듣다 보니까 약간 제 머릿속에서 개념이 부딪히는 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뭐 정책의 힘으로 간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뭐 고배당이든 리츠든 이건 보면 항상 시장 좀 힘들거나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 이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네. 정살기 없을 때 IPO 시장 또 눈 돌리고 그러는데 네. 지금 두 가지 현상이 그러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? 아 그렇죠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으로 놓느니 놓고 있느니 이쪽으로 네. 오겠다라는 거죠. 예. IPO 시장 쪽을 제가 저도 IPO 쪽에 종종 투자를 하니까요. 네. 작년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크게 욕심 안 부리고 IPO 진입해가지고 상장돼가지고 한 고가 부근에서 그러니까 초기 고가요. 고가 상장 후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팔아 버렸을 경우에 연 수익률이 한 2%에서 3% 정도 나오거든요. 네. 그럼 지금 0.35%에 두고 있는 IPO 시장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. 10배 수익이 나타나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은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리스크를 계속 추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 들어가는 게 맞겠죠. 그런데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아마도 보수적인 자금 쪽, 예금 쪽에서 이탈한 자금들은 IPO나 리츠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예. 그래서 하지만 리츠라서 다 같이 좋은 리츠는 아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최근에 시장 상승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제가 글로벌 데이터 센터 리츠 주가 추이를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. 예. 이걸 보시면은 리츠가 다 같은 리츠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맨 위에 있는 그 빨간색 선이 제가 이 시간에 총정 말씀드린 미국의 리츠 제일
큰 기업 데이터 센터 중에서 네. 이퀴닉스 주가입니다. 사상 최고가 들어갔고요. 그다음에 그 아래쪽 파란색 선이 2위 기업입니다. 디지털 리얼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거의 고가 들어가고 있고 예. 그 아래쪽에 분홍색 선 이게 코어사이트 리얼티 해가지고 이 세 개 정도가 좀 큰 업체인데 점유율이 세 개에서 한 이 세 군데만 합쳐도 한 20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맨 아래쪽에 바닥에 머물고 있는 저게 저런 이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나 코어사이트 말고 여러 가지 그 위에 세 개를 포함해서 다른 리츠 상품까지 포함하고 있는 ETF거든요. 네. 리츠의 대표적인 ETF SPDR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이거든요. 근데 그 가격 자체는 지금 저점에 머무르고 반등폭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? 네.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리츠들은 저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고 고가를 내는 반면에 저 대표 ETF가 시세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업종의 리츠들은 시세를 못 내고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. 결국 같은 자산군 내에서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. 향후에 IPO 쪽에서 리츠 관심 많다라고는 하는데 내용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표에서 나타난다. 그러니까 다 같은 동일 자산이라서 다 같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. 이 점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향후 투자 계획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고배당주나 또 리츠에 대해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역시 다 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지표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.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또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좀 더 세분화된 내용들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네요. SP맥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